시편 42편 5절부터 12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강 헤르몬과 땅의 미셀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엎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름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를 여전히 찬양하리라. 아멘. 예언서들은 예언서대로 우리에게 참 가치가 있고 또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죠. 복음은 복음대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과 관련된 시편을 함께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교리서신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 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예언서를 함께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골고루 갖추어진 신앙 안에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어쩌면 오늘 시편과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시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다루는 이야기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답을 주고 있으니 오늘도 이 시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리 요즘은 이렇게 그 주제를 그 제목을 달다 보니까 길어져요. 왜냐하면은 이게 짧게 하니까 내용 안에 있는 설명이 저게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이 내용과 맞는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원래 제목이 길다고 그러는데 제 머리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좀 깁니다만 말씀의 가치를 높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이끌려가는 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옛날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앞에 있는 1장부터 41장까지가 시편 1편부터 41편과 창세기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 그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쪽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 그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과정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 속에 나타나는 아주 우리 그 삶 속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영적인 전쟁과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생각하고 듣고 이런 것에서 풀 가동을 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안 잡히니까 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자, 낙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시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시라는 것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전하는 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아주 긴 이야기를 가장 압축해서 그 뭡니까? 가장 그 하여튼 그 실력이 이제 시인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서라는 것이 한편 한편 짧게 보여도 그 안에 이렇게 그 풀어놓으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되는. 그 보니까 그 물 그 수건이 요즘 이상한 게 이렇게 조그만한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보니까 어이구 이게 뭐 손수건만큼 커지던데요. 아시죠? 그러니까 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편이.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압축을 해놔서 그렇지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여기 한 절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답은 주세요. 그런데 답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답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받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답을 줘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함께 하시냐면 답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답을 주고 준비해놓고 주고 이 작업이 여러분들의 삶의 삶 속에서는 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답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만큼 그 답을 얻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어 주셔서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밖에 없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디드라고 하는 것에 방향을 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들을 앞에 선진들이 미리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야 그 길은 이런 길이더라. 그 길로 갈 때는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종려나무를 만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라고 먼저 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글을 남기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헤매지 않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실 때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우리 내면을 정리해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묻지 않는데 답을 줘봐야 우리가 내면을 정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내면에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낙담과 불안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 내내 했던 게 이거예요. 두 가지요. 그죠? 낙담하죠. 야 이거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야 이거 제발로 걸어 나와서 여기다 무덤 거기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 스스로 걸어와서 여기 매장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계속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과 불안. 그러니까 낙담은 과거. 근데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신앙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 낙담 아니면 불안인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 낙담, 불안, 불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낙담과 불안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의 말을 계속 쏟아내기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부추, 마늘 이런 거 먹고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거기 종으로 사니까 먹을 거는 주더라. 근데 참 기가 막히는 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죠. 근데 줬어요. 맛없다고 또 난리예요. 왜 계속 이것만 주냐. 고기 주라. 고기 갖다 줬더니 먹는 게 채워지니까 다른 데 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이 또 있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러셨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 아버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낙담과 불안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내 신앙 없음을,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나왔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확인케 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쏟아내는 것이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낙담과 불안이 오늘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담과 불안이 하나님을 구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낙담과 불안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 낙담을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된 과정 속에서 상태에서 계속 낙담하고 불안하면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는데 이 낙담과 불안이 하나님과 끊어 단절돼 버리면 이게 낭패인 거예요. 낙담하고 불안이 나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의 신앙의 연약함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에게 이걸 계속 알려줄 때 아, 내 안에 이게 낙담과 불안이 이게 신앙 포기 상태가 아니라 이 낙담과 불안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라는 이 도전을 계속 이렇게 말씀 안에서 찾아서 성도들에게 줄 때, 아, 내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그 입으로는 낙담과 불안, 이게 두 가지가 계속 불평이 나오지만, 그래도 계속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전해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전부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생각,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 아, 참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근데 낙담과 불안이 시인의 내면에 느껴지는 영적 감정에서 이 낙담과 불안이 믿음 없음을 내 안에 정말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또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이제 제가 아직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답하고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나? 아니면은 미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나? 아,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나는 계속 미래만 보고 왔는데요? 아니요? 그게 둘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이제 나중에 전도서에 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많이 갔다가 앞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는 요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짧고 짧아지고 이쪽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반전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과거가 강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꾸 애굽이라는 말이 강하게 나왔다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로 하나님은 미래로 사이에서 과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홍해는 닫혔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뭘 합니까? 나는 과거로 하나님은 미래로 사이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약속을 보게 이제는 과거를 안 보고 약속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하지만은 여전히로 가더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 참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과 갈등을 누가 잡아내겠어요? 하나님만이 잡아내시더라. 이런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현실이 마치 이게 막 자기가 낙담하는 이 비참한 현실들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게 만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헤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낙심과 불안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지금 영적 침체가 지난날 승리에 취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자신의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일까? 승리주의.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출애굽기를 자꾸 연상하라고 그랬어요. 그 승리주의에서 도취했던 그 상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실제 애굽 군사들과 바로가 수장되는 걸 보고 승리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시죠? 나오자마자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고 즐거워했었어요. 다 온 게 아닌데 시작에 불과했는데 승리주의.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자 행군 시작하니까 발 아프고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가지고 온 도시락은 다 떨어졌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승리주의. 우리가 잠깐 이 승리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후퇴케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끔씩 승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한번 누구에게 애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칭찬을 해주면 영원히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완벽하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 둘을 병행하게 하셔서 고난과 위로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승리에 취해 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 했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난 뒤에 탁 성경을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꿀송이처럼 다 달아요? 계속 단 건 아니었죠. 말씀의 가치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진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었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았고 말씀과 함께 그들이 정말 이 생애를 살아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날도 빛을 발하고 있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치와 옛날에는 우리의 생각이 충돌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본시가 오늘 42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 은혜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몸소 경험케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서 세 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치러왔었어요. 언제죠?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가 닫히고 방황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고 그 낭독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그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를 그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얻었던 은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간들이, 야, 이게 정말 보통 귀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예배의 가치, 모임의 가치, 말씀의 가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이 열려 있을 때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고, 우리도 그 생각을 지금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다 마음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야, 이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도 또 올 수 있다. 나중에는 이렇게 목회자들 설교하는 이 설교는 이렇게 어느 방에든지 이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시키는 날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나 홀로, 우리 가족만, 혹 더 나가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닫히는 것은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들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언제든지 교회 오고 언제든지 와서 말씀 듣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크리스찬이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크리스찬에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언제든지 이렇게 오고 언제든지 말씀 듣고 언제든지 가면 목사님이 대기 중이고 이런 크리스찬들, 전체 지구상의 크리스찬들 중에 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중도, 대부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고맙죠? 자, 6절입니다. 자, 1절과 5절은 이제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하나님과 예배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아까 5절까지 소개를 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12절까지, 12절은 하나가 좀 따로예요. 그래서 절망과 아픔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6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그러니까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거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게 포로기 어디 잡혀갔던지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적은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자신 사이에 은혜가 내 안에 내 하나님 자리를 내 안에 내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난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장소들을 추억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진첩을 하나하나 뒤져보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마치 사진첩을 통해서 자기 과거를 회상하듯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던 그 장소로 되돌아가서 회상하면서 그곳이 요르단, 요단 땅, 그 다음에 헤르몬들, 그 다음에 미살산을 하나하나 더듬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던 장소로 되돌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야곱을 만나주셨던 베델. 잊어버리죠.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니까 내가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베델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영적 침체기 들어갔을 때는 내게 은혜를 주셨던 장소가 어딘가, 어떻게 은혜를,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좀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고. 근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그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설교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기 위해서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서로 괴롭겠어요. 그죠? 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야, 이게 저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도 자칭 사도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느라고 요즘 딱 에베소 교회 상황인 것 같아요. 하도 이게 이상한 가짜들이 막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도 하지요. 또 누구는 와서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교회를 지킨다고 인내했죠. 수고했죠. 그리고 그 영지주의, 이 니골라당 이단 사상이 여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스며들어가니까 그걸 또 분별해내갖고 지키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를 잊어버리니까 한쪽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을 놓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정말 론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은사 론에 빠져도 안 돼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치중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근데 이 교회는 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누구를 봐도 의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부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그래. 왜냐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맨날 뉴스를 봐도 화가 나고 뭘 봐도 또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사람들을 몰려가서 또 종교에도 그래,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다 거기 듣고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놓쳤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깨지기 쉬운 것을 경계해라. 내가 이걸 하면 저쪽이 약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붙잡으면 저쪽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균형을 깨지 않으려고 예언서도 하고 시편도 하고 뭐예요? 교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는 어떤 교회는 교리에 매우 강한데 다른 데 약해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교리에 약해요. 그 다음에 영성에 약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은 우리 모두가 한쪽을 붙잡으면 한쪽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쪽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찾기 위해서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과거에 주셨던 그 장소들을 생각하면서 그 장소에서 베풀었던 은혜가 회상을 해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와, 그때 내게 주셨던 말씀들이 주의 폭포 소리의 기쁨을 부르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반복하잖아요. 폭포의 소리의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그때 그걸 그렇게 큰 소리로 듣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깊이 들려주시나. 이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이 잘 안 들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에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꾸짖으심을 연상하면서 꾸짖었을 때 그때 폭포와 같이 큰 소리로 꾸짖었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못한 과거를 후회하면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을 했을 때 듣지 못했으니까 연이어 오는 계속 따라오는 고난을 통해서 기쁨과 기쁨, 왜 그렇게 기쁨이라고 말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연이어 찾아옴으로써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신에게 지난날 적당히 그냥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갔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연이어 고난을 연속적으로 주셔서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말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었나이다. 와, 고난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교육받을 때 그렇게 해도 뭐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경고다. 그거 해야 돼. 근데 애들도 말 안 듣죠. 두 번째 이야기했다. 왜냐면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하죠. 그래도 기담아 잘 안 듣죠.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인간 만들려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칠 수밖에 이제 하나님께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파도,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엎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이런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주의 물결이 나를 덮어서 내가 그 뒤에는 뭐라고 하더나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말. 그러니까 이게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다룰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 시간 참 꽤 보냈거든요. 깊이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연이 오는 거야. 와, 세더라고. 그걸 가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 시편이 그게 한번 지나가 보면 시편이 확 열려요. 그래서 원수의 공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예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이 상태에서 저 바깥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황하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과 연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연이은 고난에서 자신을 뒤엎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는 8절에 이야기하면서 자, 요걸 조금 더 연이어 찾아오는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한 몇 절만 좀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 자, 첫 번째, 연이어 오는 고난. 요백에는 연이어 왔었죠. 이게 뭐죠? 첫 번째,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떠난 그 요백 슬픔이죠. 두 번째, 뭐가 찾아옵니까? 건강을 잃죠. 그게 뭐죠? 종기가 나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왔죠. 여기 친구들의 비난과 오해들입니다. 그게 4장부터 37장까지 길게 갑니다. 야,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누가 와서 위로해도 힘든 판에 이거 와서 계속 이게 멍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이 삼중 고난이죠. 이 삼중 고난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락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 해봐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욥기 1장 20절과 21절 대단한 고백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돌아가온즉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라.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합격했잖아 이거. 아니 얼마나 멋져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세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됐잖아요. 아니요. 그 고백이 몸으로 삶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야, 내가 가서 교회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여러분 그 시작이라고. 네. 아는 거야 이제는. 그게 아는 거니까 체질이 돼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기 이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는 이겁니다. 구원받기 전 나는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기 전 나는 누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 그냥 하나님이 돌격해서 진노해서 그냥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받은 후 나는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뭔지 생각해봐요. 오늘 그러면 오늘 욥기 1장 20절과 21절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린 들 내가 무슨 잃어버릴 게 또 있겠습니까? 그게 뒤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온다고요. 내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요렇게 끝이 나요. 지금 낙담과 불안이 어디로 갔어요? 내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일로 갈 줄 꿈에도 몰랐죠? 근데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여러분 이 성경이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는 욥기가 나올 때는 어떤 성경도 없었어요. 모세도 욥 훨씬 이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준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 밝힌 이름이에요. 원래 여호와라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아있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죽었나 살았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창조를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뜻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간 거예요. 아까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뭘 얻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 이것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주는 부활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복음 죽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삶의 죽음, 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의 가치를 알고 그 죽음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어때요? 이것이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런 고난 없이 만들면 안 되나?
여러분, 이 고난 없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은혜만 막 넘치도록 주면 다 되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 주고 고난도 주신대요? 왜요? 사실 우리는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실망을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남들 타인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멀쩡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시작할 때가 언제냐?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망에 대해 왜 남에게 실망합니까? 나는 지금 온전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시작했고 이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중에 내 소망은 소망으로.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욥기에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와서 고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잖아요. 왜 허락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저렇게 순전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깊이만큼 하나님 훈련이 있다고. 네.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공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욥이 겪은 연이은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였지만 도리어 신앙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 이 고난이 이리로 가요. 아까 7절에 있는 고난이 이리로 가더라. 자, 어디로 가는지. 이게 고난이 어디로 가는 줄 알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고난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처럼 이 고난의 끝이 다 내가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망하는 걸로만 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망하는 게 사는 길이고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옛날에 아까 조금 전에 막 불안하고 낙담했던 것이 어디로 갔냐고 보세요.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이 상황을 주의 자애에 맡긴다. 하나님의 은혜에다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이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저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그 옛날에 저기 청년 수련회 우리 청년 때 가면은 그거 해봤죠. 이거 눈 감고 뒤로 넘어지면 누가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안 믿어자고 이렇게 넘어지는 애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훅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상황을 주의 자애에 은혜에다가 맡기고. 비록 자신은 깊고 크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낮과 같이 자애를 베푸실 시간이 있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유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편하더라. 지난날은 왜 힘들었죠? 살려고 받은 거라서 힘들었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편한 걸. 그거 두 개 같이 주님도 믿고 재물도 끌고 댕기느라고 이거 두 개 끌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다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아이고 저는 제 거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8절 한번 봐봐요.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밤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찬양이 내가 함께 하더라.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이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내 미래는 그 결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밝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 확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이 불안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한 일주일 동안 만나 안 주면 많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죠? 불기둥 안 내려주면 밤에 얼어서 죽을 거고 구름기둥 안 내려주면 여러분 거기 40도, 50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한 며칠만 해도 난리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요. 40년을 그렇게 돌아다녔다니까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안 가려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결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라는 것에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올려드린 자유인이 고난을 대하는 신앙적 태도. 자유인. 이게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맡기고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태도를 말해.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얻는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병행을 한대요. 저희가 뭔가를 할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병행을 하는데 뭐냐? 자, 전도서 7장 8절과 17절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번영의 날도 주세요. 그래야 사람이 숨 쉬고 사니까. 그리고 역경의 날도 주세요. 근데 자 한번 봐요. 번영의 날이 길어요. 역경의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역경의 날이 대부분 같아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이 역경의 날도 무슨 날? 번영의 날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애 전체가 고난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내 생애 전체가 소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고통만 받다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난도 즐기면서 사세요. 네. 누구는 그 파도에 서핑 타는 거고 누구는 죽으라 하고 나올라 그러다 힘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고난도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날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의인들이 의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요? 의인들이요, 계속 승승장구하면 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멸망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를 줘야 되죠? 역경의 날을 줘야 합니다. 또, 악인이, 지나친 악인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절을 안 해주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할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한번 말해봐.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를 꼭 병행하게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다윗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영의 날이 있으면 이 번영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또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온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둘을 이거 꺼냈다가 저거 꺼냈다 이렇게 이거 저거 꺼낸다.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의인이 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를 줘도 의를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 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차이냐?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관리를 못하고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주인이냐 청지기냐 이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보고 청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지기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고 달라 그러면 다시 되돌려 주니까 못 줄 이유가 없죠. 마음껏 맡기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오늘 12절까지 이제 조금 남아 길지 않아요. 앞에 설명을 다 해서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퍼하며 다녀야 합니까? 원수들이 비방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도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더라 자기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요 정말 주변 사람들도 외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특별히 가정에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안 믿는데 나만 믿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 왜 그렇게 이게 뭐냐? 어? 믿어서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왜 믿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께라는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전제의 기도라. 그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이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을 만큼이나 자신의 상황이 깊었고 길었고 또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압제로 인해서 슬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나 원수 갚는 거 안 하고 맡겼는데도 그 압제로 슬퍼 다녀야 했고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고난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까지 하시느냐?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야 하는 이유는 죄의 깊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근본까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티눈 아세요? 그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조그만 할 때 이렇게 뽑으면 완전히 안에 뿌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또 뿌리가 있어서 다음에 또 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나쁜 세포들이 웬만하면 그렇게 빨리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악한 습성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깊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너 죄가 깊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시간은 마치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다음에 원수들의 압제는 더 깊어져 가는 듯한 현실을 느끼게 되는데 결론은 이 말입니다. 원수들의 압제의 크기, 깊이, 긴 시간은 내 죄의 깊이만큼 깊기 때문이에요. 이 꼴이다 이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실제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12절. 다 됐습니다. 앞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원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낙담과 불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갔어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들이 막 압제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끝에 가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그분인데 구분이라고 잘못 적었네. 여전히 요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잊지 마세요. 여전히 환경은 어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신자의 생애가 오늘 낙담, 그 다음에 여전히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막 어떤 상황이 막 갈 때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불평했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휴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다가 또 이쪽 보고 이쪽 보면 어때요? 또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이쪽 보면 그래 하나님 이 둘로 이쪽 봤다 이쪽 봤다 이렇게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에 갈등 없이 새사람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이 둘의 관계는 이 둘은 갈등 관계이면서도 새사람이 완성되지 않는다. 여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는 힘은 옛사람이 어떻게 새사람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예수 안에서 시작했고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거기다 몸에다 붙여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어놓고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저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딱 묶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예수 안에서 시작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노력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견딜 만큼 하십니다. 그러니 도망갈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항복할 준비하세요. 여전히 찬양한다라는 이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떠난 것 같은 상황. 오늘 이 이야기들이 42편이 그래요. 대적의 비방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지난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침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분명한 사실이니까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목마른 사슴이 되었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충분히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했고 바울이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잘 알고 부인하고 갔던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붙들고 계셨는지 알았기에 그들은 남은 생애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자기 생명을 드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뭐 목사님이나 하지 뭐 우리 평신도들이야 그냥 가서 목사님들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글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어쩌죠? 함께 가셔야죠.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